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이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학에서 유명한 공식이죠. 베이제 정리는 또는 베이제 확률 또는 베이제 규칙 또는 베이제 공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자 토머스 베이제라는 사람이 만든 확률 모형이 되겠습니다. 어떤 관측에서 관측 전에 원인 가능성과 관측 후의 원인 가능성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확률 이론이다. 조건부 확률, 키워드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 확률인 사전 확률이 개선되죠. 즉,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확률을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그 사전 확률이 어떤 사건, 이벤트로 인해서 변경이 됩니다. 확률이 변경되겠죠? 그게 바로 사후 확률입니다. 이 사이에 관여해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베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배반인 사건 A1부터 AN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할 때 임의 사건 B에 의해서 사건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베이제 정리라고 하고 결국 베이제 정리는 사전 확률이 있고 그 사전 확률로부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로 바뀐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정확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베이제 정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제 정리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식입니다. 베이제 정리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이형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제 정리 공식을 제가 말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사건 B로부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확률이란 뜻입니다. 확률. 그러면 어떤 사건 B로부터 사건 A가 일어났죠? 결국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사후 확률입니다. 어떤 사건 B로부터, 그죠? 어떤 사건 B로부터 변화됐죠? 사후 확률입니다. 즉, 우리는 베이제 정리라는 것은 결국 사후 확률을 구하는 모형입니다. 사후 확률, 즉, PAB는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곱하기 우도, likelihood라고 해서 이건 가능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곱하기 우도입니다. 우도, likelihood. 요 공식을 스스로 말로 한번 여러분들도 표현해 보시면 그 의미적으로 베이제 정리가 조금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알고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건 B로 나눈 것이 결국은 사후 확률로 말할 수 있는 PAB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PB는 다른 말로 에비던스,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분자인 이 부분은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도 변화될 수가 있고요. 즉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PB는 결국 분자를 그대로 가져갔지만 분자들의 해당되는 이벤트들 전부 다 연산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PB가 된다는 겁니다. 임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장된 공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풀이형은 상당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형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변화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장비 A1, A2, A3가 생산량의 50, 30, 20을 생산한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조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들 장비 1, 2, 3에서 만든 불량품이 3%, 2%, 1%라고 한다.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내용이 두 개가 주어지는 게 베이지정리 풀이형의 대부분 문제 유형입니다. 이들 장비에서 생산된 제품을 임의로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왔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죠.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PB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장비 A1에서 A1, A2, A3 중에서 유독 A1에서 생산될 제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 P는 A1에서 일어날 확률이죠. 뭐로부터? 불량으로부터, 그 불량으로부터 A1일 확률인 거죠. 뭐로부터 뭐, 뭐로부터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을 이제 해보면, 결국은 이제, 장비 A1에 생산되는 부분은 PA1은 0.5. 이거는 이제 사전 확률이죠. 사전 확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확률이죠. 그 다음에 A2도 0.3, A3는 0.2가 되고, 오른쪽에 결과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 A1으로부터 불량이 발생할 확률. A1으로부터 불량이 발생할 확률. 0.03이죠. A2로부터 불량이 발생할 확률. 0.02, 0.0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리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잠깐 보신 것처럼 결국은 사후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PB를 먼저 분모를 구해야 되죠. 그 분모가 지금 보시는 바로 불량품일 확률을 바로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PB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PB는 전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모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말하죠. 요 부분. 그래서 요렇게 더해주면 0.023이 나오고요. 이때 임의의 불량을 선택했을 때 그게 A1 확률은, A1일 확률은, 불량을 선택했을 때 A1일 확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온 공식에서 A1 영역만 분자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0.65가 되고 0.652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임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절살한다고 명시하고 그냥 0.65라고 표현하고 답에서는 풀이 결과에는 약 65%라고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이 장비 A에서 생산될 제품일 확률은 약 65%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결국은 풀이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개별 문제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도출된 것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표시를 해서 그 공식과 조합을 해서 풀어내는 방법. 대부분의 문제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가끔 시험 문제가 좀 확장돼서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결국은 PB를 구하라는 문제가 그 다음에 A1이 도출될 확률 나 이렇게 가와 나를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나에 해당되는 A1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가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